왜 레몬이란 말이 붙었을까? 아기 냄새? 항상 나만 신기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 더피 고사리를 다시 데리고 나왔는데요. 혹시 지금 요식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전에 제가 이 더피 고사리 소개해 드릴 때 더피 고사리에서 향기가 난다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혹시 지금 키우고 계시면서도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키우고 몇달 후에나 알았다니까요. 처음에 더피 고사리에 대해서 찾아볼 때얘 이름이 레몬 버튼 고사리였잖아요. 근데 그때도 왜 레몬이란 말이 붙었을까 하고 약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보통 식물 앞에 레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요. 그 식물한테서 보통 좋은 향기가 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왜 저기 율마도 다른 이름이 레몬 사이프러스거든요. 아시다시피 율마도 잎에서 굉장히 허브향 같은 되게 상큼한 향기가 나잖아요. 뭐 어쨌든 얘도 이름이 레몬 버튼 고사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물을 주고 스프레이도 해주고, 이렇게 잎을 만지면서 보통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골고루 해주기 위해서. 잎을 이렇게 자꾸 만지는데 어디선가 솔솔 되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냄새인 거예요. 되게 달콤하면 더 상큼한 향기? 그래서 처음엔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마치 무슨, 아기 냄새? 그렇다고 해야 되나? 에이, 설마 이게 고사리한테서 나는 냄새겠어?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잎을 이렇게 만지고 향기를 맡아보니까 진짜 잎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봤죠. 이름이 레몬 버튼 고사리잖아요. 아, 그래서 이름에 레몬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던 거구나. 이름을 괜히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레몬 향은 아닌데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거 향수 냄새로 하면 완전 대박이겠다는 그런 냄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보통 아침에 이제 스프레이 해줄 때 그때 향기가 좀 진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래도 혹시 집에서 이 더피 키우시는 분들 중에 향기를 한 번도 못 맡아보신 분들은 요 더피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고 잎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한번 향기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꽃이 아니어도 관엽에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항상 나만 신기한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